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히든 필드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폼을 살펴봤는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눈에 보이는 UI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글씨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에다가 입력하면 그게 서버로 전송이 됐죠. 또는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살펴볼 것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긴 해야 되는데 UI를 딱히 UI가 필요 없거나 또는 몰래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바로 히든 필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버 쪽으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히든 필드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를 만듭시다. form hidden.html이라고 하고요. html body 자, head 태그도 이렇게 추가하고 자, form 태그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저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것은 submit 버튼을 이용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컨트롤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주죠. 예를 들면 id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그 텍스트 필드라는 걸 통해서 전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UI가 없이 그냥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이 좀 이런 명시적이지 않은 것들 설명이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input 타입으로 hidden이라고 하고 name을 제가 만약에 hide라고 하는 정보 hide라는 것의 데이터로 egoing 이렇게 저희 닉네임을 한다고 하면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코드를 한번 비교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id 값은 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밑에 있는 타입이 히든인 요 input 태그는 이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걔는 히든이기 때문에. 하지만 걔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name은 hide라고 하는 이름으로 value는 egoing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출 버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UI가 어떻게 됐나요? ID는 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hide는 egoing이라는 값이 전송이 됐습니다. 그것이 전송된 이유는 바로 이 웹페이지에 이렇게 생긴 태그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태그는 타입이 히든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이 URL로 hide라고 하는 값은 egoing이라고 하는 값이 전송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맥락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아, UI가 없지만 서버로 어떤 값을 전송하고 싶을 때는 히든이라고 하는 타입의 인풋 태그를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현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면 오히려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